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찾는 발길과 이웃돕기 성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하나뿐인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대부분 18살 이하 결손 가정 자녀로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후원금과 후원 물품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 추석 이후에는 후원금이 전해에 비해 30% 가량 줄었습니다. IMF 때도 이만큼 많이 뜸하지는 않았습니다. IMF 때보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 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온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액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지난 9일까지 모금액은 113억 1천만 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가량 줄었고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은 16%, 경주는 15%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인 145억 원의 78%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있고 요즘에 가게나 기업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돕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말까지인 모금 기간 동안 기업과 기부자들에게 온정을 당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와 경북개발공사가 오늘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공고 후 7년째 표류하던 공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당초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흥앱 용한리와 죽천리 일대 421만 6천 제곱미터, 127만 평 규모에 사업비 9,529억 원을 투입해 산업용지와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계획됐지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면적을 절반 정도 줄인 78만 평 규모로 추진됩니다. 공단 조성과 함께 영일만 4산단에서 곡강 IC 연결도로 개설 공사도 추진해 영일만대로 남송 IC와 양덕동 일대 교통 혼잡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 이후 남구에 밀집된 지역 제조업은 피해가 미미했지만 북구 흥해읍과 장량동 일대 산업시설과 서비스 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진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지속된 여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도 입었고 경주 지진의 사례를 감안하면 관광업은 올 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지진 이후 복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주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강화 움직임은 지역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밝혔습니다. 포항중앙상가상인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육거리에서 구포항역 사이에 이르는 구간에서 지진 극복을 위한 중앙상가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상가는 50에서 70% 할인 판매하고 청년 프리마켓 30여 동과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페인팅 무료 체험실이 제공됩니다. 행사 기간 중에 중앙상가에서 식사나 물품을 구입한 후 세 곳에 스탬프나 사인을 받고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과메기와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북 도내 주민등록 인구가 8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인구는 269만 1,706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5.2%, 8,692명이 감소했습니다. 23개 시군 가운데 김천과 구미시 등 6개 시군 인구가 늘어난 반면 포항시 등 17개 시군 인구는 줄었습니다. 특히 울릉구는 26명이 감소한 9,975명으로 인구 1만 명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6.4%, 711만 6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포항사랑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유통하기로 하고 1차로 300억 원 규모를 6%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판매대행점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 성과와 2018년도 포항사랑 상품권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판매대행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1월 1단계 300억 원을 시작으로 4차례 발행했으며 지진 이후 특별 할인율 10%를 적용해 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모두 1,275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포항스틸러스는 지진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지 훈련을 앞두고 선수단의 연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룡포 과메기 특산품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최순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텝과 선수단 60여 명은 오늘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과 과메기 생산업체를 방문해 세척부터 껍질 제거, 포장까지 직접 현장 체험을 가지는 등 구룡포 과메기 홍보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편 호주 출신 체프만 영입으로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까지 마무리 지은 스틸러스는 내일 태국 방콕으로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며칠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도 내렸는데요. 오늘 낮부터 모레까지 강한 추위가 오겠고 13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하얗게 쌓인 눈을 보셨을 텐데요. 뚝 떨어진 기온에 제법 추웠지만 하늘 표정은 맑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오후가 돼서도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와 대설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모레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춤했던 건조특보는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다시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요. 불씨관리 잘해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8도, 포항 영하 7도, 경주 영하 9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 영하 1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영하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5도, 독도 영하 3도, 한낮에는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먼바다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파도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